안녕하세요. 오늘의 워드 풀이 및 해설 시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영어 단어 맞추기 게임 워드를 함께 풀어보면서 간단한 해설을 곁들여 보겠는데요. 오늘은 워드 242번을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전략을 오늘 좀 한번 바꿔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원래는 첫 번째와 두 번째 단어를 roused와 a-line이라고 하는 두 단어를 주로 사용했었는데 y가 있는지 없는지 여부를 함께 알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자음을 하나 빼고 y를 넣어보려고 해요. 그래서 제가 다시 고안한 전략은 첫 번째로는 osier라고 하는 단어를 먼저 사용해 볼게요. 이거는 뭐 식물 이름인데 나무 이름인 것 같은데 저도 한 번도 들어본 적은 없는 단어인데 적당히 이 글자들을 조합하면서 한번 만들어 본 단어입니다. 이런 단어가 있더라고요. osier. 자,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짠짠짠짠. 오, 꽝. 첫날부터 꽝이 나왔습니다. 두 번째 단어로는 auntie를 사용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뭐 이모나 고모나 숙모 뭐 이런 거를 보통 aunt라고 부르잖아요. 미국에서는 보통 aunt라고 발음하고 영국에서는 aunt라고 발음하는데 그걸 또 다르게 표현할 수 있는 말이 auntie거든요. aunt나 aunt보다는 조금 더 이렇게 친숙한 그런 어감을 갖는 말인데요. auntie라고 하면. 자, 두 번째 단어 auntie 넣어보겠습니다. 짠짠짠. 오, 장난 아니네. 하나도 없고 일단 자음은 하나도 안 맞았고요. osier하고 auntie 이 두 단어를 집어넣으면은 모음 다섯 개가 일단 모두 확인이 되고 y까지 확인이 되고 그리고 자음으로 strn까지 확인이 되는데요. 네, 없습니다. 자음은 일단. 그러면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야 되나? AU가 그것도 A가 첫 단어가 아니니 첫 글자가 아니니까 두 번째 글자가 되든지 AU가 붙어 있는지 떨어져 있는지를 일단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붙어 있다고 하면 두 번째, 세 번째나 세 번째, 네 번째에 올 가능성이 가장 많겠고요. 아무래도 왜냐면 그렇지 않으면은 자음이 세 개가 또 겹쳐야 되니까 자음이 세 개가 겹치는 경우는 많지 않죠, 영어에서. 그래서 AU가 복모음이라고 생각을 하면 복모음을 영어로는 diphthong이라고도 말하죠. 예, 복모음인 경우에는 두 번째, 세 번째 혹은 세 번째, 네 번째에 올 것 같고요. AU가 될 수도 있고 UA도 가끔 있죠. AU가 더 많긴 한데 UA도 있습니다. 한번 복모음을 먼저 생각을 해 볼게요. 그러면 어떤 게 올 수 있을까요? 티가 없지. 커트 안 되고 이제 GH가 오면은 GH가 오면 AUGH 이런 거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어떤 게 있나온데? 정작 생각을 해보려고 하니까 별로 안 나오네. 아니면 와, 되게 없다. 제가 생각나는 단어들은 다 E가 들어가거나 예를 들어서 pause라든지 cause라든지 이런 거 다 E가 들어가고 S도 있어야 되고 S가 없다고 그랬죠. E도 없고 G AU가 들어가려면 어렵네요. 그러면은 복모음을 생각하지 말고 아니다. 복모음을 일단 배제하기 전에 UA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UA가 된다 그러면 B G G U A 구아 안 되고 없을 것 같고 구아노 뭐 이런 거는 N O가 없고요. 보겠습니다. A하고 U가 그러면 떨어져 있다고 생각을 하면요. 떨어져 있다고 하면 두 번째하고 네 번째에 올 가능성이 제일 많겠죠?
그럼 AU가 먼저 온다고 생각하면 와 K준 N이 없으니까 안 되고 K준 안 되고 K준은 참고로 그 미국 남부 지방에 있는 그 뭐냐 프랑스의 영향을 받아서 생겨난 그쪽의 문화를 설명할 때 케이준이라고 보통 하죠. 뉴올리언즈라든지 이런 쪽. UA가 된다고 하면은 AU 말고 U 아니다. U가 또 두 번째 글자에 올 수가 없구나. 그러면 AU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게요. DA 생각나는 게 없네. 데이텀 이런 것도 T가 없어서 안 되고 일단 어렵네. DA FA GA가 된다 그러면 FA? FA 어렵다 극강 난이도입니다. 오늘도 최극강 난이도인 것 같습니다. 그냥 아무 자음이나 잡고 시작을 해볼게요. 아 Q가 올 수도 있겠다. U면은 안돼 아니다 또 Q는 보통 U하고 언제나 붙어서 나오는데 U가 두 번째 글자가 안 된다고 그랬으니까 아 물론 Q가 중간에 나올 수도 있는데 그런데 U 다음에 또 모음이 반드시 나오죠 보통 그래서 UA가 QUA가 붙어서 나와야 되는데 그럼 앞에 올 수 있는 말들이 없죠. 자음을 다시 쓸 수가 없으니까 물론 A를 다시 쓸 수도 있구나. 아 A하고 U를 여러 번 쓸 수도 있죠. 제가 A하고 U가 계속 하나만 생각을 했는데 A하고 U가 여러 번 나올 수도 있구나. 와 가능성이 너무 많다. 아무거나 때려가지고 일단 좀 가능성을 줄여야 될까요? 왠지 GH로 끝나는 단어가 나올 것 같긴 한데 뭐 없나? Laugh 이걸 것 같아. 오 한번 해볼까요? 가봅시다. 엔터 그래도 AU는 확정이 됐습니다. L도 나왔고요. G하고 H가 아니라는 것도 일단 확정이 됐고 조금 줄어들었네요. 그러면 L의 위치를 정해야 되는데 AU 다음에 모음이 없으니까 복자음이 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복자음에서 L이 두 번째 오기는 힘들죠. 예를 들어서 PL이 될 수도 없고 그 다음에 자음이 나오면 모음이 나오면은 그게 가능하지만 다른 자음이 나오고 그 다음에 L로 그냥 끝나버릴 수는 없거든요. BL로 끝날 수 없고 ML로 끝날 수도 없고 CL, FL 다 불가능하죠. DL, WL 아 WL은 또 되네. 근데 AUWL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런 말은 없는 것 같고 아 아주 어렵네요 오늘은. 자 함께 헤쳐나가 봅시다. 그래도 그러면은 L이 네 번째 글자가 와야 돼요 제 생각에. 그러고 L 뒤에 올 수 있는 거는 P가 올 수 있고 M도 올 수 있고 B는 못 올 것 같고 F도 못 오고 D는 되겠네.
C는 안 될 것 같고 W 안 되고 Q 안 되고 X 안 되고 자, 첫 글자가 뭔지 모르겠는데 일단 Z로 일단 넣어보고 ZAU L이 나오고 마지막에가 마지막 글자 아, 또 제가 자꾸 이게 모음이 복자음이 반드시 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모음이 올 수도 있어요. 그렇죠? AU U는 안 되지만 AU A는 또 돼요. 그렇죠? AU A 아우와 L 이렇게 되는 건데 근데 Z 대신에 올 수 있는 말이 있나 여기? 없는 것 같아요. 같습니다. 그러면 그러면 역시나 역시나 여기가 복자음이 와야 되는데 L 다음에 뭐가 오냐 그러면 아 여기에 모음이 올 수도 있구나 Paula 나 Paulu 뭐 이런 식으로 Paulu 마 Paula Mola Bola 없는데 이것도 매우 어렵습니다. 매우 어렵습니다. 카 C U A 카 또 안 되고 뭘까 A U A L은 안 되는 것 같고 그러면은 천상 A U AUL까지는 거의 확정이 된 것 같아요. 두 글자, 2번, 3번, 4번에 AUL 외에는 없다고 치면 근데 다섯 번째로 올 수 있는 글자도 없는데 여기에 뭐가 올 수 있나? 아울 예를 들어서 Q 안 되고 W 안 되고 아우프 이런 것도 아우프로 끝나는 말이 있나? 아우크 커크가 되네 커크 우와 이거 사기다 사기 커크네요 커크 확실한 거의 한 99% 확실한 것 같아요 커크 커크는요 이렇게 실리콘 같은 거를 바르는 거를 커크 한다고 그러거든요 굉장히 어려운 말일 수도 있는데 맞는 것 같아요 커크 엔터 해봅시다 짠 와, 야, 이거 좀 사기다. 오늘은 좀 난이도가 높네요. 높습니다. 매우 높습니다. 예, 커크는요, 예를 들어서 싱크대 같은 거를 설치를 하거나 화장실에 아니면은 뭐 변기 같은 것도 그렇고, 어쨌든 물이 닿는 곳은 다 커킹이라는 걸 하는데, 뭐, 욕조, 샤워실, 이런 거에 이렇게 틈 사이를 메꾸기 위해서 실리콘을 바르잖아요. 그거를 다른 말로 커크라고 그러고요. 동사로 쓰면은 커크를 바르다, 커킹을 하다, 뭐 이렇게 말을 해요. 제가 개인적으로 얼마 전에 집에서 커킹을 좀 했거든요. 예, 그래서 상당히 어려울 수도 있는 단어인데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이 접하기 굉장히 어려운 단어이고요. 학교에서는 절대로 가르쳐주지 않는 그런 단어 중에 하나인데 그렇다고 또 어려운 단어는 아니에요. 원어민들에게는 다 누구나 다 한 번은 다 들어볼 만한 단어고 웬만한 사람들은 성인들은 적어도 웬만한 사람들은 다 알고 있는 단어이긴 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단어 cock 절대 한번 들으면 절대 잊어버리지 않을 것 같아요. 왠지 오늘은 그러면 이걸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고요. 이 동영상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채널 구독도 부탁드리겠고요. 오늘 이 영상을 시청하시면서 새로 배운 단어나 표현이 있으셨다면 아래에 댓글로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그 밖에도 영어 공부를 하시면서 어려운 질문이 있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실 때에는 제가 운영하고 있는 페이스북 페이지 영어 질문 받습니다에 질문을 게시물로 올려주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답변을 달아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이걸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